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머메이드 셀을 이용해서 약간 이런 드롭 아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내일이랑 모레 일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리 찍고 올리면 또 라방을 못하는 아쉬움을 조금 달래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 먼저 우리 필수옷을 발라줄 거예요. 자, 이제 뜯었거든요. 그래서 병으로 되어 있네요. 필수옷을 이렇게 차곡차곡 발라주세요. 색깔을 깔지 않고 할 거거든요. 색깔을 깔고 해도 되기는 하지만 깔지 않고 해볼 거예요. 조금 길이가 길더라도 잘 봐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큐할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 머메이드 셀 이 네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약간 그린빛?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색깔이 너무 진해서 촌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얘가 이제 되게 많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색깔이 진한 거지 얘가 이렇게 따로따로 조금씩 조금씩 사용해서 했을 때는 전혀 진하지 않아서 이 상태에서 우리 알콜에 적셔서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얘를 한번 이렇게 닦아주세요. 살짝 이렇게 닦아주시면 미경화가 살짝 남진 않지만 이 필수옷의 그 우레탄 성질의 그 쫀득득함 때문에 얘가 이렇게 끈적끈적 남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 손에다가 이 뚜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사용해주면 너무 좋거든요. 얘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내 손으로 이렇게 부셔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밀어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고 또 이 색깔 또 밀어주고 그 다음에 핑크 또 밀어주고 엄청 고와서 완전 막 날아다녀요, 진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부셔서 문질러주시면 이렇게 밀어내일처럼 완전히 커버가 되거든요. 엄청 입자가 적게 해서. 자, 근데 제 거를 보시면 조금 더 진해요, 색깔이. 그쵸? 그래서 자, 방법 1번, 손으로 부신다. 그런 다음 민다. 그게 1번 방법. 자, 2번 방법은, 자, 제가 처음에 젤을 할 땐 이렇게 먼저 바닥을 깔아서 곱게 다 만들어 준 다음에 필수옷을 한 번 더 발랐어요. 필수옷을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밀어내이라는 거 사실상 하고 나면 잘 뜨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색깔이에도 하실 수가 있겠죠. 잘 뜨고 막 그럴 건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너무 밀착력이 얇아서 좋으니까 뭐 탑젤 발라서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베이스 젤을 바로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필수옷 한 번 더 발라요.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요런 거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약간 탄성 있는 고무 요거 가지고 계신가요? 자, 이 아이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또 올려볼게요. 자, 1번 방법 기억나시죠? 손으로 부셔서 밀어주는 거. 자, 근데 요 방법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고무에 묻혀서 해준 다음에 밀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색깔 다른 색 또 핑크색 해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을 때까지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믹스해서 하나에다가 이렇게 섞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죠? 하나에다가 다 섞어 놓으시면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자, 어때요? 쉽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약간 이 입자가 좀 크게 보이죠? 이렇게. 아까 전에는 완전히 고왔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입자가 조금 크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는 애들이 있으면 갖다가 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잘 붙네요. 엄청 잘 붙죠? 자, 그런 다음에 손으로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서 밀착력 한번 싹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러면 지금 색깔 이렇게 진하게 됐죠? 자, 저는 이거 세번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밑에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세 번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지금 세번 하는 건한번더 반복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번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미경화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쵸? 위에 머메이드 셀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오로라. 15번 필름을 꺼내가지고 드롭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하트 모양을 하셔도 되고, 동그라미 모양을 하셔도 되고, 다 상관은 없으세요. 해가지고, 꽁꽁꽁꽁 눌러서 자, 내가 약간 길게 만들고 싶으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약간 이렇게 길이감이 있는 동그라미로 만들어 주시고요. 내가 동그라미만 할 거다 하시면은 큰 동그라미 하실 거다 하시면 조금 동그라미를 조금 동글 많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길게 하는 동그라미로 살짝 만들 거다 하시면 이렇게 필속옷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콘툴이 필요해요. 오렌지 우드 스틱으로 할게요. 얘를 필름을 가지고 자,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죠. 투명한 부분이 있고 불투명한 부분이 뒤에 뽀뽀할 수 있도록 딱 맞닿게 만드셔가지고 딱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조금씩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면서 너무 많이 눌리지 마시고 약간 두께감이 있어야 예쁘거든요.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큐어 바로 할게요. 바로 큐어를 해두고요. 그런 다음 빼서 한번 볼게요. 짠! 완전 예쁘죠? 이 빛깔 보이시나요? 필름이 그대로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동그라미가.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탑젤에서 볼륨 만들어주는 거죠. 자, 탑젤로 이렇게 동글동글. 탑젤 발라줬죠? 그런 다음에 볼륨을 살짝 이렇게 중간에서 만들어주세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퍼지거든요? 자, 중간에서 이렇게 볼륨 봉긋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봉긋하게. 뒤집어서 이렇게 잠깐 뒤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같다 싶으면 큐어를 바로 뿌잉 하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볼록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동그란 넓은 아이와 약간 긴 아이
되게 이제 두 개를 조금 자유자재로 원장님들께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당연히 스톤으로 액세서리나 이런 거 하시면 더 예쁘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좀이 머메이드 셀의 이런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짜잔,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라방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